볼게요. 4번 질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순서 배우니까 주어진 문장 자체는 잘 확인해주는 게 좋겠지, 다. According to Skinner,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뭐와 같다? 비둘기와 같다 라고 합니다. 비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둘기인지 패킹부터 설명해주고 있죠. 어디까지 묻냐면 스낵스까지 묻도록 할게요. 비둘기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자리가 일단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 되겠네. 그치? 어떤 비둘기야들아? To receive little snacks, 작은 간식을 받기 위해서 버튼을 계속 패킹하고 인도하고 있는 계속 버튼을 쪼고 있는 그러한 비둘기와 같습니다. 작은 간식이라고 하는 보상을 위해서 계속 버튼을 끊임없이 쪼고 있는 그러한 비둘기와 같은 게 바로 누구이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이런 비둘기와 비유하면서 설명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이 인지 과학자 톰 스탠포드 씨에 따르면 이 문장의 내용은 이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설명해 줄까? A chicken in person. Behind email and other online technologies. 확인하고 싶어하는 충동. 확인 충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런 확인 충동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냐면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온라인상의 기술 방법들을 그런 것들 이면에 깔려있는 확인 충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자를 또는 이메일을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광고성 문자 숨어있는 것도 있어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었다? 메일 온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왜 그럴까? 그런 비둘기처럼 뭐 하고 싶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자라지. 그럼 이렇게 설명했던 이메일과 전자 기술 이메일에 깔려있는 그런 확인 충동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을 찾으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뭔가 이메일과 다른 기타 기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치?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반면에 아직 못 가겠지? 뭐가 반대인지 모를 테니까. 다음에 음식과는 달리 비둘기가 설명하던 간식인 음식과는 달리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다음 씨로 갔더니 되게 자주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뭔가 기뻐하는 거 말고 뭔가 쓸모있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먼저 보면 아닙니다. 뭐지? B를 먼저 보면 일반적인 음식과 달리 여기서 말한 이 전자 기술 중에 하나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항상 뭔가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주 종종 짜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더 많죠.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었냐면 휴대, 비 한 번에 며칠 동안이나 새로운 이메일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A를 데리고 있죠. 그리고 whatever what we get is uninteresting or indeed difficult to deal with. 전체 문장에 주는 whatever 이 자리가 주어가 되겠지? 어디까지가 주어 자리일까? 얘도 동사?
동사? 얘도 동사. 어떤 게 진짜 동사? 계실까? 이제가. 이제가 진짜 동사 되겠죠? 그 말은 개까지는 묶어야지 주어와 자리, 명사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있네요. 비동사가 동사 on interesting이 주격보호 자리가 되고 or 뒤에 difficulty도 역시 또 다른 주격보호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의 메일이 어떻다? uninteresting, 전혀 흥미롭지 않은 내용이 많고요. 또는 심지어는 뭐 하기도 하다? 다루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메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보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가끔은 짜증을 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뉴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혀 재미없거나 아니면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이메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이메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주 종종 받게 되죠. 이메일의 메시지 내용을 어떤 메시지에 들었는데 We are very glad to have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빼임없이 받으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주지 않는 메일인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이메일도 있습니다. 말하고 얘기했죠. 다음, that부터 묶을게. that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문장의 동사 앞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장 전체 동사일까? Does not deem. 이 자리가 동사니까 바꿔 말하면 앞부분이 담당하다. 주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이 that은 정체가 뭐였을까요? 그럼 보상을 줄 수 있는 이메일이 오는데 어떻게 오죠? 예측할 수 없게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보상을 주는 이메일이 예측하지 못하게 온다는 사실은 온다는 것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단순 접속사 that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 3인칭 단수로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이메일 그런 메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뭐 하지 않는다? 프린트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는 뭐 하지 않는다? 목적어인 우리가 그런 메일을 찾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됐어, 얘들아? 무슨 구문 쓴 거지? A, 그럼 B. 무슨 표현이 얘들아, 이게? 우리가 그런 이메일을 찾거나 구하는 것을 막거나
바퀴 구문입니다. 나란히 바퀴 구문이죠?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나 A 바퀴. 강조하고 싶으면 whether 한 번 더 써가지고 whether A. 무슨 뜻이었더라? A가 아니라 네. 다 했어? 사진 찍어서 안녕 보지 뭐 잠깐만.
그래서 중심 주제는 Chicken Verse가 되는 거고 이 글에 관한 설명의 주제는 A 문장에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특히 B자리가 중요하겠죠. 베리스랑 같이 바꿔 선생님이 뭐가 있더라? 즉 다시 말해서 비슷한 말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해서 in other words 또는 N을 시작하는 거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즉 Namely 또는 so to speak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 문장과 다음 문장은 스프링도 들었어요. So to speak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있으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서로 같은 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려운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게 되겠죠. 순서명이라는 아까 말한 대로 B 다음에 C 마지막 A 자리가 전체 글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입니다. A 자리. 어머 이게 왜 이래? 저 어머 깜짝이야. 어머 이게 왜 이래? 얘들아, 다음 문장 볼게요. 명절 하는 것까지가 숙제란다. 다음 몇 번이야 얘들아? 몇 번으로 골라보셔도 돼요? 5번 문장 다 몇 번째에 들어갈까?
이 문제는 과연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지 답을 확인했죠. 4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 뭐가 있지더라? 결과적으로 분명 이런 건 나와 있어. 비슷한 말 컨시퀀스 결과적으로 또는 as a 컨시퀀스는 명사가 뭘까? 이거의 명사가 뭘까? 컨시퀀스 비슷한 말 이렇게 쓰면 되구나. 알죠? 컨시퀀스 또는 accordingly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 부사 표현들입니다.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consequently 아니면 accordingly 까지 연결 부사는 가급적 잘 기억해 주세요. 정리를 하고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ooperative tendencies cannot evolve biologically unless they present a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cooperators. 화를 참아요. 자, 협업을 하는 성향이나 경향은 cannot evolve 할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진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뭐 한다면? 없냈으니까 무모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되겠네. 그럼 그 정도 조건. 얘는 누구야? 지금 대상이 협업하는 성향? 되겠죠. 그런 협업의 성향이 제시하거나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엇을? 경쟁 우위를. 뭐에 대한 경쟁 우위? 협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이런 협업의 성향이 보여주거나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성향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을까? 경쟁 우위를 보여주면 뭐한다는 소리겠니? 진화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이걸 if로 고치면 뒤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언레스는 if 나올 것 같은 표현이지. 그렇지? 언레스를 if로 고쳐버리면 뒤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if they 부정문을 고치면 되겠네요. if they don't present 하고 써주면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장의 내용이 부정으로 나왔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긍정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진화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보게 되겠지. 그치? 주제 문장입니다. 전체 글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주제를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서 구현 설명해 주고 있겠네요. 목동이 두 집단이 있어. 근데 이 두 집단의 무리는 한 집단은 협력적이고 한 집단은 협력적이지 않은 목동, 목동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협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은 뭐한다? 제한합니다. 무엇을 제한하죠?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규모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로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지, 목초지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을까? 지키거나 보존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일정량의 규모를 한정했기 때문에 공유지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치? 묶을게요. 어디까지 묶냐면, 서포가이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것은 목적어인 그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오용식 구문이죠. 대문 누굴까? 누가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닐까? 누구지? 그렇죠? 협업적 성향 가지고 있는 목동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체가 뭘까요? 주격 이게 대명사. 그럼 이 자리에 대시 쓰면 어때? 앞에 뭐가 있어? 분명히 있네요. 그럼 대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행사가 뭐였을까? 뭐가 선행사였을 거더라? 무엇이 목동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까? 뭐가? 공유지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공유사가 뭐가 붙어있어? 뉴스가 붙어있는 상태야. 그럼 절대 선행사는 커먼스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지. 지금은 내용상 봤을 때 앞에 있는 절 전체가 다 선행사로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동들이 일단 먼저 그들이 가진 개별적인 동물이나 가축의 규모를 제한해.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공유지가 지켜지게 되겠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목동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콤마 외출 지금 풀었으면 and it 하고 붙이면 되겠죠. 됐어, 얘들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얘를 하나로 붙이고 싶어. 빈칸 하나만 나오게. 그럼 어떡할래? 의 역할이었지? 없애버리고 올라오려 올라붙이면 될까? 네, 롱오잉이라고 하는 한트분사 구현한 구조도 역시 모형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이제 The members of the uncooperative group follow the logic of self-interest adding more and more animals to their respective herd. 이제 반대로 비협력적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논리를 따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지더라? 추가하게 됩니다. 무엇을 추가하게 되죠? 그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무리에 점점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을 추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분사 공유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동물 수만 늘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더라? 이렇게 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 비협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유저, 데커먼스, 그들의 공유 중인 목초지를 다 써버리게 되겠지. 그럼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까? 공유지가 망가진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먹을 만한 음식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게 될까? 목초지가 망가졌으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해놓고 봤더니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 집단이었던 협력적 성향의 집단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적 성향 덕분에 비협력적 집단과 비교해봤을 때 얘들아 좀 더 우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내려갈게 얘들아. 이렇게 이제 우위를 점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첫 번째 집단, 협력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뭐 할 수 있을까? 개인은 첫 번째 집단의 구성원들이 되겠지? 협력적인 herders. 그런 집단의 사람들은 첫 번째, can wait for,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비협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목동들이 뭐 하는 거야? To start. 뭐 하는 거야? Starve. 굶주리다. 목초지가 망가졌잖아. 그래서 먹을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또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이라면 그럼 뭘 수 있겠어?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can wage it, 버릴 수 있겠네요. 무엇을?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 아니라 unequal, 불평등한 전쟁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불평등한 전쟁인지 오고 이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The well fed against the hungry. The 플러스 형용사가 만나 있으면 뭐와 같은 표현이 얘들아? 형용사? 응? 스펠링 또 틀렸어. People과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대 누구? Well fed, 잘 음식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불평등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헝그리는 누구야? 내용상 봤을 때 비협력적인 우리의 옥동들. 다음 잘 먹은 사람들 누구겠어요? 협력적인 옥동들이 되는 거겠지. 그들 사이 이렇게 불평등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Once the cooperative group has taken over.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의 접속사 표현이 되겠네요. 부사들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협력적 집단이 이런 식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나면 점하고 나면 그럼 이제 그런 협력적 집단의 목동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더라?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raise, 키울 수 있죠. 그리고 먹을거리가 많아졌으니까 뭐 할 수 있겠느라?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더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이런 협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협력자들의 비중을 뭐 할 수 있을까? 키우거나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더라? 맨 첫 번째죠. 생물학적으로 좀 더 협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위를 점해서 더 많이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문장과 사실상 같은 말이었구나.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고 쭉 협력 집단과 비협력 집단 사이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주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는 우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디비주얼과 비슷한 말이 하나 나왔었네. 인디비주얼. 정말 같은 말이 나왔었지. 개별적인 각각의 뭐가 나왔었을까? 얼른 찾아봐. 개별적인 각각의. 그거랑 같은 말 다른 걸 한번 나왔죠. 개별적인 각각의 안녕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네.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 태도가 어떨까? 공손하겠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훌륭한 사람이겠죠. 공손한, 훌륭한, 그리고 개별적인 감각. 모두 기본 단어는 respect였는데 여기에서 표현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spective, respectful, 그리고 respectable까지. 얘랑 뭐랑 같다고 했더라? 처음 위에 있던 individual과 같은 말입니다. 개별적인 각각의 표현입니다. 다음에 역시 여기도 영작하는 문장이 얘는 비교 쉬워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쓸래? 한글을? 협력적 성격을 가진 목동들은 그렇지 않은 비협력적 집단보다 더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어서 그로 인해 늘 생물학적인 생존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문이 계속 길어지는 기분이지? 근데 일단 보기문 먼저 확인할게요. 보기문 더 development of inference motor skills contributed to upon other development. 유아가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의 발달이. 유아의 운동 능력의 발달이. 기여한다. 어디에 기여한다? 아이의 다른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제 조기 심할게. to는 다음의 종류가 뭐다? 전치사. 그 뒤에 항상 명사나 혹시라도 존동사가 들어가면 언제나 동명사 형태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원형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번 보기는 무슨 말이냐면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of children. 감정적 소통과 대화인데 누구랑 하는 거지 얘들아? 부모들과 함께하는 감정적 소통은 유아들의 지적 호기심을 모한다. stimulate 자극한다. 자극하는 거 비슷하면 뭐가 있을까? 자극하다. trigger 쓰시면 되겠네요. 비슷한다. 다음 3번 보기는 무슨 말이었냐면 Parents' attention is essential to healthy physical development of infants. 부모들의 관심이 엄청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다. 뭐에 있어서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있어서 엄청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다음 4번 볼게요. Change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romote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motor skills. 주변 환경의 변화가 promote 뭐한다? 촉진시킨다. 무엇을 촉진시킨다? 초기 어린이의
운동 능력의 발전을 촉진시켜준다. 다음 마지막 5번 Infant develop spatial perception through trial and error. 유아들은 발달시킨다. 무엇을? 공간 지각 능력을. 스파셜하면 공간을 표현했다. 공간에 대해서 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Trial and error. 이게 뭐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전체 질문의 요지인지 이미 확인했죠. 6번 열어드라 1번이 되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보도록 하자. 지울까? 뭐지? 우리가 혼자서 앉았어요. 우리가 지금 혼자서 뭐를 줄 수 있네요? 그렇죠. 모터 어컴피시먼트가 되겠습니다. 운동 능력의 발달. 이거 자체가 발달에 대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부모들이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With each additional step. 이렇게 각각 추가적인 운동 능력이 더해지면서 아이들은 얻게 되겠죠. 무엇을? 통제나 장악력을 얻게 되겠지. 뭐에 대한 통제와 장악력일까? 그들의 신체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미친 거야? 그들의 신체와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뒤에 항상 무슨 명사? 항상 단수 명사. 비슷한 게 뭐가 있더라? 의미 자체는 복수지만 항상 이렇게 단수만 나와야 하는 거. 모든 추가적인 발전에는 모든 every. it와 every는 뒤에 반드시 단수 명사만 나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능력이 추가될 때마다 아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과 심지에 관한 통제를 할 수 있겠는지 부연 설명해 주게 되겠지. 다음 문장 볼게요. imprint, who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an entire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 who부터 언론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관등의 대명사 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시더라? 드디어 혼자서 앉을 수 있게 된 그러한 아이들은 인정받게 됩니다. 또는 부여받게 됩니다. 무엇을? 완전히 다른 견해나 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형식 구조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얘도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대한 완전 다른 견해와 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누구랑 비교해봤을 때더라? 데니아의 아이들과 비교해봤을 때. Then are those. 이 아이들이 그러는 것보다. 이번에 어떤 아이들과더라? 또 한번 후부터 묶을게. 어디까지 묶으면 될까? 스타벅스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스펜 머치업을 되어 데이 온 데어 백스. 시간을 보내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떤 상태로? 등을 댄 상태로. 어떤 것이 생겨지더라? 등을 대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야? 누워있는 상태. 상당한 시간을 누워서 보내는 그러한 아이들. 또는 어떤 아이들 이번에는 배를 대고 누워있으면 어떤 상태가 있으더라? 엎드리고 즉 혼자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러한 아이들이 그러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견해를 이렇게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운동력이 어때? 발전된 상태입니까? 그치? 이 비동사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비동사였을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대신하고 있는 동사일까? 같은 비교 대상끼리 비동사 구문을 찾아주면 되는 소리겠네? 뭐가 남아 있으더라? 앞에 able to sit alone. 여기도 able to who are able이 있었는데 to 정신이 아니었군요. 미안합니다. 와, 그랜드드군요. 이 자리군요. 큰일 날 뻔했네. 대충 봤더니 혼자 앉을 수 있는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혼자 앉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부여받는 것보다 부여받는 것과는 훨씬 더 다른 견해를 부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re granted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같은 거라서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구가 되고 있습니다. 됐어? 다음 문장 볼게요.
the reaching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the object. And the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the manipulation are multiplied. Never. 또 not 또
하는 거. Seldom. 엄마도 역시 아니야. Nor. 부정사. 또 있었지? 한정사. 오늘 시작하는 거. 겨울 고작 단지. Only. 이런 게 문장 맨 앞을 시작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고치를 발생시켜줘야 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 provided infants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d in important ways to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s a achieve까지 한 세트가 되겠지, 얘들아? 새로운 방식인데 어떤 새로운 방식이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이렇게 성취 또는 얻어지게 되면 즉 환경을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지, 얘들아? 이들의 운동 능력이 발달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운동 능력은 그로 인해 생긴 운동 능력은 제공해주게 된다. 누구에게? 유아에게. 무엇을 제공해주게 되죠? 위드이아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점점 더 커지거나 성장하고 있는 자신감과 아니면 메소리가 뭔지 얘들아? 능숙함? 이런 것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중요한 방식으로 contribute to 기여하게 되겠죠. 공헌하게 되겠죠. 무엇에? 그 아이의 인지 또는 지각 이해 능력에 세상에 대한 그 아이의 인지나 지각 이해 능력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능력이 발전하게 되면 여기저기 막 다니면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물건들도 만지면서 뭔가를 파악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운동 능력의 결과가 결국 다른 발전 능력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도 주제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얘들아? 운동 능력의 발전은 결국 아이의 다른 능력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다 는 소리가 되겠네요. 됐어,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단어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에비뉴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에비뉴. 1번은 큰 길,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 그래서 비슷한 말 뭐가 떠오른가요? 방법. 방법일 때 바꿀 수 있는 다른 표현 way 또는 manner 또는 뭐가 있을지 방법? 애들이 괜찮고요. 뭐가 있을지? 방법 means s를 붙여야지 방법 수다 아씨, 괜찮다. 틀린 거 아니야?
것도 잊어버려요, 스펠링은. 어떻게나. 기억 안 나. 허니 씨? 허니 씨? 다른 건 뭐 쓸게, 얘들아? 허니 씨. 프로바이디? 비를 먼저 쓰면? 전시선을 뭘로 바꿀까? 뜻은 같아요.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B가 먼저 나오면 전시선은 F로 달라지게 됩니다.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였다. 서플라이. B를 먼저 쓰고 다음에 A를 쓰게 되면 전시선은 F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 뭔가 스펠링이 이상한데. 이따가 찾아줄게. 얘기했지? 안 해보면 나처럼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일부러 안 해놓은 거야. 모범을 보이게. 너무 못 찾아. 주제 문장은? 중간에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각각의 운동력이 추가될 때마다 아이들은 그들의 신체와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제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한 부분에서는 쭉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끝에 가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요약 문장이 되겠죠. 역시 한글만 갑시다. 숙제로 영작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촬영하고 있었는데.